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 나무가 이렇게 이게 아마 산수유지? 이게 이제 저 맞나 모르겠다. 암튼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그 하부가 정리가 된 것을 봤어요. 지금 이게 아마도 이제 그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주려고 한것 같아요. 해서 나무를 미리 이렇게 파가지고 단근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를 스스로 조금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참을 두어서 얘가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얘가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그 당근이 이게 그 뿌리가 잘린 상태, 옆이 이렇게 뿌리가 잘렸잖아요. 이것을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1, 2주 있다가 얘가 적응이 되면은 그러면 옮겨주면은 그리고 이제 땅그 팔, 그 심어줄 것도 이제 미리 그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.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흙을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. 그런데 그렇게 특별히 뭐 좋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팠는지 옮겨 심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그래도 미리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주기 전에 이렇게 뿌리가 잘린 것을 적응시켜 주는 것, 이런 것도 꽤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. 예. 이상 한태호였습니다.